078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진화인제약입니다. 진화인제약, 은는 1999년 11월 3일 비구면 광학렌즈 설계 및 양산 기술을 바탕으로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 인식기용 렌즈, CCTV 렌즈 등에 대한 개발 및 생산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됨. 2010년 10월 22일 발행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 법인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동사는 2022년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거래 중지된 상태임.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휴대폰에 장착되는 이미지 센서용 카메라 렌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지문인식기용 렌즈 사업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주요 고객사는 카메라 모듈 패키징 업체들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자화전자, 삼성전기, 캠시스, 파트론, LG전자에 납품하는 LG이노텍 등임. 대시 이미지 센서용 카메라 렌즈 제조업체인 필리핀의 콜론 필러핀즈 잉과 베트남의 콜론 비너시오, LTD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베트남 법인의 매출 기여에도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에 따른 렌즈 ASCI의 수출 부진 등으로 외형은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연가율 상승 및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 전환, 외환 관련 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수요 회복세와 보급형 모델로의 카메라 렌즈 공급 확대, 폴디드 중 렌즈 개발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진화인제약의 시가총액은 8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진화인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94위입니다. 진화인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478,717주입니다. 진화인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진화인제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0.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1,31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마이너스 1,54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마이너스 4.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54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N/A배, 마이너스 6,9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 마이너스 319억 원, 마이너스 21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7억 원, 마이너스 455억 원, 마이너스 373억 원입니다. 진화인제약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마이너스 943.0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416.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인제약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2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화인제약의 종가는 2,120원이며 주가가 진화인제약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진화인제약은 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진화인제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